안녕하세요. 고수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연장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연장군으로 이기는 방법. 한이 차포의 멋진 활약으로 멋진 장군이죠. 어떤 장군을 쳐서 이기는지 수익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수생마가 여러분들의 기록한도 없이 승급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꼭 기록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장군도 쳐야 될까요? 장군을 마장으로 한번 마장을 막아 뜨면서 포장을 한번 쳐볼까요? 아, 이때는 포로 막아서 야 이거 봐라. 그러면은 차가 이제 양상을 양상이 지금 여기 노리고 이상은 여기 노리죠. 그래서 상을 믿고 한번 여기 들어가서 장군 칩니다. 몰라? 속도 숨어버렸네? 그러면은 그 다음 장이 밑에 하고 먹는 수밖에 없는데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거 끝났다 그러네요. 이런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멍군. 아 포장을 한 번 더 칠 수 있네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요. 예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마장을 치면 안 돼요. 막아 뜨면서 포장 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차를 과감히 포가 막지 못하게 차장을 치면은 이거 먹지 못해 아, 먹을 수밖에 없죠.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차로 밀고 들어가면 끝나니까 멍군.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 막아뜨면서 잡으면서 포장을 칩니다. 멍군. 그럼 여기서는 마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다시 이쪽으로 뜨면서 멍군 멍군했네요. 다시 상장을 칩니다. 이쪽으로 가서. 네. 멍군. 야, 궁이 여기 있던 궁이 아 여기 있었나요? 하나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야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참 위험하죠? 다시 잡으면서 장군. 예, 뭐 궁이 그냥 도망가기 바쁩니다. 예, 똥줄 탔어요. 이때 또 마장을 칩니다. 멍군. 아 막바지로 왔어요. 막바지로. 야 이거 잡아먹기 좋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정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빨리 끝나는 방법은 두 수 만에 끝나는 방법은 여기서 포장을 쳐서 차가 이 길을 없애버립니다. 산길을 차가 이제 포를 잡는 수밖에 없죠? 멍군. 네, 이때 장을 쳐서 끝납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은 장군 쳐서 멍군. 자, 구석까지 왔을 때 그냥 상장을 쳐버려요. 차 멍군. 잡든지. 그러면 이 포따리가 없어졌죠? 포따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마루. 자, 마장 치면은 갈대가 여기밖에 없죠? 이때 다시 포가 넘어가면서 장군 치면은 사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거는 수수가 조금 길죠? 예, 이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난 여기서 이길 수 장기는 이길 수 있을 때 후딱 끝내버려야 돼요. 그냥 포장 쳐서 멍군. 차를 없애버린 다음에 자 이렇게 예. 이렇게 후딱 끝내야지 수수가 조금 길면 어떤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자 이 방법으로 이기는 게 깔끔하고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